형님 쉽게 얘기해서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김한규합의 이 우리나라 미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돼? 일단 김한기 화백은 아까 잠깐 언급된 것처럼 피카소와 많이 비교가 되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추상미술의 대가, 한국 추상미술의 시초라고도 불리우시는데 김한기 화백이 그림을 그릴 때쯤이 현대미술이 막 태동하고 이게 막 본물처럼 들어오던 시기였어요. 그때 김한기 화백이 추상 방식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방식의 그림을 보여주셨던 분이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김한기 화백과 피카소 화가의 공통점이 좀 많아요. 일단 타고난 천재세요. 단기간 내에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을 만큼이나 타고난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천재들의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데 하루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림을 그렸던 예술가를 알려주고 노력하는 천재죠. 네. 김한기 화백은 생전에 수천여 점의 작품을 남기실 정도로 피카소는 너무 많이 그려서 동일한 주제의 작품을 그냥 하나라고 쳤을 때 한 3만 5천여 점. 와. 피카소는 뭐 수를 세는 게 의미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으로는 정점에 다다랐을 때 또다시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화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사진들을 보시면은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키가 좀 크시다 보니까 핏도 좀 확실히 남다르기도 하죠. 핏.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진짜 크시네요. 엄청 커요. 정말 멋쟁이시다. 네. 안경 보십시오 저거. 살짝 좀 댄디하고. 댄디해. 댄디미. 살짝 좀 생로랑 느낌. 그러네. 생로란. 이게 질샌도 아닌가? 질샌도. 질샌도 느낌인데. 또 굉장히 좀 애연가셨어요. 술도 좋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술도 굉장히 좋아하셨죠. 술도 엄청 좋아. 하이볼도 좀 즐겨하시고 나는 술을 마셔야지만 천재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 멋있네. 풍류를 엄청 즐기신 분이에요. 실제로 되게 좀 멋쟁이셔가지고 이제 친구분들께서 이제 김한기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멋일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최순우 에세이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 중에서 수아 김한기 형이 별세했다는 전가를 듣는 순간에도 나는 멋이 죽었구나 멋쟁이가 갔구나 하는 허전한 생각을 먼저 했었다. 수아는 그 그림에도 한국의 멋 크게는 동양의 멋이 철철 흐르고 있지만 인간 됨됨이와 그 생활 자체가 멋에 젖어 사는 사람이었다. 김한기 화백은 항상 그림을 그리면서 고향, 조선의 미를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세요. 김한기 화백의 아호가 향안이에요. 이 향안이라는 말이 고향, 향에다가 언덕 안자를 쓰시거든요. 언제나 고향을 그리워하셨고 언제나 고향을 그림 속에 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국에 나가셨을 때는 자신의 고향인 조선, 한국의 이미지를 그림 속에 담아내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